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온 것은요, 84152080A 윌로비에 있는 그러한 2스토리 with finished basement with separate entry, 지하의 문이 따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닝스타 빌트 홈에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댁은 대지가 30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면적은 2718이 되는데 연식은 18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18년 전에 제가 리얼터 처음 시작할 때 이 동네가 막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정말 황무지 같은 그러한 때였는데 여기 모닝스타가 굉장히 많은 집들을 여기 지음으로 이 곳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요. 지금은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다리만 넘어가면은 거기는 월락글로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월락글로브 네이버후드에 있는 모든 어메니티나 레스토랑을 인조해 하시기도 좋고 그 다음에 옆은 바로 욕슨 미들스쿨이 있고 또 림플린 학교가 워킹 디스턴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모닝스타 홈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안에 모시고 가서 안에 내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첫 임프레션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시원하다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그러한 집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레이 룸 플랜이라 그러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기 엔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리빙룸과 키친과 다이닝이 한 세트로 이렇게 확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이 스퀘어핏은 비록 2700이지만은 굉장히 큰 느낌이 나는 그러한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원래는 이게 카펫이었는데 이 주인분께서 솜씨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좋은 재질의 나무로 이 바닥을 다 했는데 그 컬러가 굉장히 라이트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집이 굉장히 환하다는 거. 그리고 이 향이 지금 동서향으로 돼 있고요. 지금 백야드가 208에 인접해 있지만은 해치를 저기다가 심어놔가지고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자, 실링은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실링이고요. 그 다음에 리빙룸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전체 스페이스가 굉장히 와이드하고 넓고 또 폭도 깊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절대 답답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빌트인으로 이렇게 TV가 들어가게 만들었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자유자재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TV를 뭐 위에 걸거나 해도 이거를 레노베이션 할 때 요거를 조금 더 손을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댁의 하나의 큰 특징은 지금 창이 굉장히 많아요. 들어오면서 저희가 리빙룸의 창, 그 다음에 키친의 창, 또 이쪽으로 해서 또 남쪽을 향해서 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햇살이 밝은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자, 키친을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약간 L쉐입이 돼 있는데 펑셔널하고 이분께서 이거를 설치를 하셨대요. 어디 쇼룸에 가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셨대는데 그거는 여러분께서 뭐 걸면 걸고 안 걸면 안 걸고 여러분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드랍다운 하는 그러한 라이트닝을 해도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피스는 저희가 좋은 사이즈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이게 너무 크면 또 집에 위압감이 드니까 딱 좋은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냉장고 같은 거는 이분들이 새로 구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과일 넣는 칸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냉장고를 전체를 안 열고 요 칸만 살짝 열어서 과일, 야채를 빼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또 가스 스토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스를 선호하시는데 이게 이제 화력이 좋아가지고 밥맛이 더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또 전기가 아니고 가스 스토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싱크는 지금 옆집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요거는 저희가 옛날에 만약에 이걸 D쉐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백야드 바라보지만 여러분께서 레노베이션 할 때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이 댁은 레노베이션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또 내 취향에 맞게 이렇게 가꾸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포텐셜이 있는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캐비넷은요. 여러분께서 보면 캐비넷도 새로 하셨냐 하겠지만 요거는 리샌딩을 하셔가지고 리페인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솜씨가 좋아서 이거를 다 요런 거를 다 바꾸시고 핸들을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캐비넷 같은 거를 다 손질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다 여기는요. 이게 팬트리 조그만 팬트리였는데 이분께서 일일이 드로를 만드셔가지고 요렇게 이제 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런 드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 참 좋은 그 다음에 수납 공간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제 와인 랙이 있는데, 이거는 빌트인이 아니에요. 이분께서 이걸 어디서 사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가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요렇게 예쁜 데코레이션으로 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거를 오픈도 도어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워킹, 팬트리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높은 테이블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테이블은 약간 답답해 보이는 있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낮은 테이블이면 조금 더 시원한 그러한 다이닝 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키친에서 여기 이쪽으로 딱 돌아서 가면은요 투피스 파우더 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데는 이제 파우더 룸이 키친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리 보이건 하는데 여기는 딱 턱트인 데서 조용한 그런 은밀한 곳에 투피스 파우더 룸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코트 클로젯인데 이분들께서 이거는 도어를 빼놨어요. 제가 보니까 도어가 없는 게 훨씬 더 쓰기 편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요거는 이제 가라지, 투카 가라지, 사이드 바이 사이드카 가라지로 나가는 그러한 가라지 도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분께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계단도 손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무늬까지는 이 나무가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예쁜 그러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중간으로 올라가는 이 랜딩 스페이스에 지금 에메랄드 같은 것도 하나 박아놨어요. 이분께서. 아, 귀엽다. 여기에 오픈 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뭐 이게 뭐 대단해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브리딩 스페이스를 저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TV를 갖다 놓거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운동장 같이 넓은 그러한 안방이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베드룸은 지금 여러분께서 요즘에 진 집들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굉장히 넓은 이런 킹 사이즈 베드가 여기가 있고 또 하나 경대가 제가 옆으로 되는 그러한 경대 방 사이즈는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이 경대가 옆으로 있고 보통 여기다 놓는데 이분들은 옆으로 놓을 만큼 이렇게 폭이 넓은 그러한 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천장은 벌티드 실링이 돼서 약간 우아한 맛을 주는데 이게 또 사이즈가 언밸런스로 해가지고 조금 더 우아한 맛이 더한 것 같아요. 또 시딩 하는 데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렇게 여유로운 스페이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칭 이 천으로 이렇게 매트리스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쿠션을 하면은 굉장히 운치가 있는 그러한 시딩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이런 공간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액센트, 데코레이션에 굉장히 액센트한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집을 파실 때 여기만 이쁘게 하셔도 정말 셀링 포인트가 되거든요. 안스윗에 가기 전에 이 워킹 클로젯이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는 그 아주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아주 큰 사이즈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이게 너무 크면 방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적당한 사이즈가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안스윗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히즈 앤 헐 싱크가 있고 카운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혹시 레노베이션을 하면 언더마운트로 하시고 여기는 쿼츠나 그라나이트 카운터탑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고급진 그러한 카운터탑이 되겠습니다. 터브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요새는 이렇게 터브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터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애프터 워크에 여기서 릴렉스 하시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사이즈의 터브가 되겠고 샤워 스톨이 여기 있습니다. 요새는 이거를 다 통틀어서 샤워스토를 조금 크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게 1, 2, 3, 4, 5, 다섯 피스인데 그래도 여기에 굉장히 넓은 이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방의 화장실로서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안방을 나와서 오픈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더블 사이즈 베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사이즈를 짐작을 하시면 제가 더블 사이즈 그 다음에 사이드 테이블 여기는 아이들의 방에 딱 적합한 그러한 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을 지나서요. 이제는 쉐어드 베스룸을 갔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는 싱크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여기 이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싱크가 하나 있는 게 딱 좋아요. 왜냐면 우리 요 땅에서 같이 세수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 대신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의 화장 용품을 여기다 스토어하기는 딱 좋은 그런 사이즈의 싱크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터브가 들어가는데 지금 항상 집에는요. 하나는 터브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이 저희들이 또 아기 목욕시킬 때도 터브에서 시키는 게 좋으니까 혹시 어린아이가 있는 집들은 터브가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 방은 이분들께서 서재를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큰 사이즈 방은 아닌데 딱 적당한 사이즈. 저희가 만일 애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갔다 하면은 저도 이 방을 서재로 쓰고 싶은 그러한 뷰가 좋은 그러한 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닝스타가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요. 2층에다가 이제 방들이 있는 데다가 워시앤드라이어 런드리룸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런드리가 있고 싱크는 없는데 제가 그게 한 가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2층에 런드리룸을 줘서 굉장히 그거는 좋은 것 같고요. 이분께서 이건 또 캐비넷을 직접 손수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요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양말 같은 거 빨아가지고 뭐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사이즈의 캐비넷 아마 이것도 집할 때 같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옛날에는 이제 테넌트와 같이 산다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때입니다. 이게 18년 전에 지어졌는데 두 가지 타입으로 이 사람들이 졌는데 하나는 여기를 클로즈 해가지고 지하를 렌트할 수 있는 그런 렌탈 스윗을 만들었고요. 하나는 또 우리 패밀리 라이프 야 누구야 빨리 올라와서 밥 먹어 이렇게 소리 질릴 수 있게 이렇게 오픈 공간을 만들어서 지하를 또 만든 그러한 구조가 있는데 이 댁은 이 두 번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일 몰기질 해표를 위해서 이 댁을 갖다가 렌탈 스윗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물론 시의 허락을 받고 다 하셔야 되지만은 여기 공간을 이거를 막고 이제 드라이월로 막고 여기에다 세퍼레이트 도어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에즈 이즈로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하로 저와 함께 내려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지하로 내려왔는데요. 아, 운동장 같아요. 그야말로 운동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뭐 운동장 같은데 저 같으면 여기에다 미디어룸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어머 굉장히 넓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티네이저 아이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따로 와서 밑에 왜 티네이저는 따로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벌스데이 파티 할 때 아이들이 여기 슬립오버 하기에는 딱 좋은 그러한 지하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즈가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아서 여러분께서 4 family 5 family 멤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사이즈가 있는데 자 한번 저하고 따라오시면은 이분들은 이 방에다가 미디어룸을 만드셨어요. 원래 오리지널리 요거를 미디어룸이다 하고 이제 이분들께서 마케팅을 하셨는데 저는 차라리 이거를 아늑한 방으로 하나 만들어서 게스트룸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큰 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즐기고 싶습니다. 이 도어는 지금 더블 도어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옆을 지나면은요. 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 지하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터브가 있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해서 이게 만약에 게스트룸으로 쓴다 하면은 요 화장실을 따로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모닝스타에서 지금 또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유틸리티 룸에 스페이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들어오시면은 어머나 운동장이야. 지금 순간 온수기까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께서 저거는 이제 워터 온 디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쓸 때마다 이렇게 데워지는 그러한 순간 온수기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제 저희가 하워터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쓰면은 이게 물이 잠깐 미지근한 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순간 온수기는 핫 워터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제 뉴 리스팅 8415 208 A스트리트에 있는 모닝스타가 지은 집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집은 아주 큰 집도 아니고 가격도 저렴하여서 여러분께서 정말 싱글하우스에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격대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러한 집이 되겠습니다. 2층에 방 3개, 또 지하실에 방 하나가 있고요. 그레이 룸 플랜,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러한 큰 공간이 여러분의 큰 가족 멤버들이 다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충분한 그러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키친 사이즈도 괜찮고 또 다이닝 사이즈도 적당한 그러한 집이 되겠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동네도 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러한 윌로비의 핵심 그러한 동네인데, 여기는 욕슨 미들스쿨이 옆에 있고 또 한 가지 또 림플립 엘리멘터리,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하시죠? 림플립에 가고 싶어서 정말 한국분들이 줄을 쓰는 그러한 학교인데, 림플립 엘리멘터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이들의 학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리 하나를 건너면 월락글로브, 운치가 있는 그러한 월락글로브 네이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정말 하이웨이도 가깝기 때문에 쓸모있는 그러한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닝스타 하면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빌더인데,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모닝스타가 지은 이댁 8415 208 A스트리트 많은 관심을 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